이번에 나온 페르소나 5 택티카는요, 페르소나 5에 나오는 친구들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인데 약간 이 세계로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꼭 기존부터 페르소나를 하신 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페르소나 할 때 이름이 있었어요. 오구왕 투수라고 해가지고. 왜 오구왕이냐면 제가 무슨 게임을 할 때마다 맨날 김투수, 이투수, 박투수 막 이런 건 하는데 오씨는 왜 없어요? 구씨는 왜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이 게임을 시작할 때는 10덕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진인가? 이따이 난 난다. 지진인가? 응? 그런 거 치고는 나나나 난자고랴. 우리 태수 이제 때봄 궤도가 출발할 차례인가요? 오늘 옷 스타일이 어떤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빨간색과 검은색. 이세계 가람이 되어 나이다로다. 맞아, 뭐 이세계에 간다고 했었어. 나도 이세계에 가고 싶다. 이세계에 있다가 딱 한 달 만에 귀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난 진짜 이세계 한번 갔다 오고 싶어. 빗속에서 알 수 없는 마크가 떠오른다. 총알인가 저거? 총알? 아 근데 투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이름은 잘못 지어. 너무 잘생겼잖아 솔직히. 변신해버리네? 난다요 그거. 오레라 사키 말에 르브란이 있다요나. 배경은 선배님이나 도스테 가이드북이 유럽 같네. 유럽? 여기가 투수다. 아, 얘네가 몬스터들인가? 적을 전멸시켜라. 올 테면 와라. 궤도단을 엿보지 말라고. 무작정 덤벼들지 마, 스컬. 상대는 총을 갖고 있어. 저기야 조커, 저 벽에 뒤에 숨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 오케이. 요시. 사격 미음으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총으로 공격. 나이스 조커. 총을 겨눈다. 여기도 아 이게 총이야? 이렇게 높은 장애물 옆에 숨은 경우 장애물 쪽에서 받는 공격은 블락되어 받은 데미지가 무효화됩니다. 잠깐 스컬, 상대도 숨어서 몸을 지키고 있어. 이대로 싸봤자 효과가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 몸이 이끌어주지. 다들 잘 봐. 근접 공격에 당한 대상은 가드 상태가 해제되고 무방비즈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날려버리는데? 다음은 내가 간다. 페르소나 힘 똑똑히 보여주지. 페르소나 힘? 아, 샘으로 스킬을 사용하면은 올해도 대박다. 예를 들어서 얘를 지오라고 감전을 부여를 하면은 아, 뭐야 왜 이렇게 쎄? 냐하흥, 제법인가? 역시 돌격대장이라니깐. 다음은 이 몸 차례다. 이끄죠? 광고 중에 일본어 써도 되나? 되겠지? 스킬 사용 갈! 갈? 갈! 근데 이거는 아프다기보다는 그 날려버리는 거네? 좁은 범위에 약한 데미지를 주고 절망을 부여한다. 야, 이거 오구왕 투수가 오구왕 투수가 제일 쓰네. 주인공이라 그런가? 나온다. 마리의 이름은 공주 같은데 얘가 마리예요? 얘는 기사구나. 어? 일단 여자하고. 마리에라 불린. 아. 여기도 팬미팅이네.
어, 여기도 보글보글하네. 조카! 오래니 가마우나! 오마에나라 겁나 야츠! 여왕님이 약간 반항하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인가 봐. 나타라. 오모시로이 모노 미세테 앙게루. 기대된다고? 페르소나라서 좀 기대되긴 해. 젠마꼬마 하나세! 우리가 기대한 거랑은 다른 거 같은데요? 나라 시타가와세테 앙게루 와. 결혼 반지도 있는데? 오? 오? 설마 팬클럽으로 만들어버리나? 목줄인데 좀 많이 큰 목줄. 오, 근데 근데 스컬도 멋있어 좋은데? 오라도 나고 흑역사네. 아 진짜 198도 넘을 수 있어. 피해! 아니 이걸 맞네? 어 모르가나랑 최수만 피했어. 와레라가 이다이다의 마리에산마. 한 명씩 구출해야 되나보다. 아니 근데 아 유스케는 뭔가 좀 그런데. 와 이 에 사마 마리에산마 반사. 아 이런 거 진짜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그치 술 마시고 나서 흑역사. 노리가 마루인가 키와 키런요. 나라 베츠노 야리카타데 아손데 아게루. 나? 난다 코노 쿠비와 하즈레네. 아니 이건 어떻게 피해? 자 이쇼니 드라이브 오 타노시미마쇼. 어어? 트렌체로 타고 간다고? 그 법에 걸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죽겠는데? 이건 좀 선 넘네. 또라이시네. 근데 마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애들이 자기 왕국에 쳐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 어 애니메이션 같대. 귀여워 모르가나 그 와중에. 음에크 겐키모 나이요네. 와타시니 사카라타 무쿠이요. 어 자막에 트수라고 나와. 테스야. 누구야테다노시모카시라. 조카. 어? 오잉? 나니? 여기 안에서도 궤도가 있는 건가? 오, 왜 애니메이션 것도 진짜. 아,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스쿠시와 야르와네. 나노리나사이. 키테 야르카라. 어? 요켄가? 와가나와 에르. 오마에니 반격의 대쯔이오 쿠다스모나다! 정면에 적이 셋이라. 어? 엘과 호흡도 잘 맞게졌으니 새로운 전법을 시험할 때가 됐구만. 에? 그래 아주 오 노래 나온다. 아주 엄청난 거야. 이 몸의 지시대로만 움직여봐. 먼저 조커 가운데 적을 쏴서 다운 시켜봐. 쏴서 다운을 시키고. 이가 좋아. 다음 셋이서 쓰러진 녀석을 둘러싸자고. 아 둘러싸자고? 이 몸은 여기로구만. 이츠데모 코이. 여기? 요시. 여기서 아 총공격. 아 세 명 다 그러면은. 이러면 다른 애들이랑도 이게 되나? 스고이.
아, 요거는요 여러분, 이번에 페르소나 세계관으로 PC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스,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액박에서도 가능한데, 패스를 구매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봐주셔서 고마워요.